자, 오늘 이제 싱글 와이프 파일럿 3회 예, 마지막 방송이죠. 예. 저는 이 싱글 와이프가 나가고서 좀 아내들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주는 그런 캠페인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라디오를 진행을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글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. 이 싱글 와이프를 보고 아내가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. 어떻게 해야 되냐. 저한테 이제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는데 뭐라고 하셨어요? 보내주라고 그랬어요. 와이프가 갔다 와서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이렇게 성격 자체도 되게 밝아지고 너무 좋아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번 보내면 내가 더 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. 하루라도 예 우리 또 와이프 데이, 예, 뭐 아내 데이를 아내 좀 만들어서 네. 좀 이렇게 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 어떨까? 네. 예,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럼 박명수 씨는 그 아내분한테 아내 데이 주실 수 있어요? 아, 무조건 드려야 되죠. 그리고 사람이 떨어져 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어요. 네. 진짜. 예. 언제부터 떨어지실 계획이신가요? 당장. 박명수 씨도 예. 아내 데이를 주실 수 예. 있다? 아, 만약에 이게 저 정규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. 네. 죄송하지만 진작 그러지 그랬어요. 예? 아니면 파일럿의 위험은 우리 와이프들이 다 감수하고 정기 편성되면 가시겠다고요? 이바닥다 그런 거 아닙니까? 제가 좀 공부해야지 와이프는 아무데나 내보낼 수 없잖아요. 죄송합니다. 아, 예. 근데 워낙 반응이 좋았어. 개그맨 남유석 씨의 아내 이경민입니다. 미인이시다. 저 사람 완전 여자인데. 저희 맥주 한 병도 주세요. 아침부터 너무 실망하고 옷은 안 바뀌셨어요. 오래 참는다 그러면 얼만큼 참았다가 터뜨릴 것 같아? 2년에서 3년. 근데 터뜨린 건 어떻게 같아요? 이메일. 아, 근데 날 좋다, 언니. 이게 좀 난 것 같아, 더운 거보다. 포항. 그래, 맞아. 우리 하령이는 집에 왔겠다. 벌써 2시 반이야? 응. 이거 보세요. 이게 이제 그 저런...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무슨 시간에 뭐 있고 예, 어떤 예, 시간에 예. 왔고. 그렇죠. 아, 전 아시네.